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여기 캠핑장에서 1박하고 이제 또 출발합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요. 오늘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고 지금도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쉬려고 했는데 체크아웃 시간이 돼서 일단 나가야 돼서요. 일단 쉐락볼튼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쉐락볼튼은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나왔고요. 쉐락볼튼 쪽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에서 쉐락볼튼이 직선 거리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페리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페리가 운행을 안 하는지 내비게이션에 페리로 입력을 하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기로 했는데요. 육로로 가려니 피오르드 지역을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170km 나옵니다. 이 피오르드 이쪽으로 직선으로는 30k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육로로 170km 나옵니다. 굳이 또 뭐 방법 찾으려면 뭐 페리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가도 되는데 어제 페리 타보니까 15분 건너는데 2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육로로 가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할 겸 페리 비용이나 뭐 기름값이나 뭐 톨게이트 값이나 비쌀 것 같아서요. 어차피 오늘 쉐락볼튼 올라갈 거 아니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구경 삼아 육로로 가보겠습니다. 캠핑장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그죠? 다른 물가에 비하면. 그러게요. 캠핑장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헤저 터널 지나고 있는데요. 이 헤저 터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오슬로 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버스를 타고 페리를 타고 왔다는데 이 헤드톤을 통해서 바로 건너올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는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통행료가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 등록을 안 해서 계속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네. 또 터널 지나가네. 봐라, 35km 내네. 저기 따로, 여기 또 따로. 그렇겠지. 터널 나오니까 또 터널이 있네요. 여기도 터널이 꽤 길 것 같은데. 터널 두 개 합치면 20분 넘게 가겠네요. 계산이 된댔다. 그죠? After 400 meters at the traffic circle, take the second exit and go along E39. Then take the highway. Take the second exit. Then take the highway. 유료 터널 또 고속도로 들어왔는데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뭐 어찌 되겠죠. 돈 내라면 내고 안 받는다면 안 내고 자기네들이 돈 받으려면 연락 한번 오겠죠. 이북이에 전부 저렇게 풀이 집집마다 다 그렇다. 뜨거워 넣으니까는 식히는 그런 정도인가? 뜨거운 나라서 아닌데. 말하자봐. 유행인가? 어쩌다가 한 사람이 지붕에 풀을 몇 년 안 치아프더니 그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 아, 일단 저것도 블로그에 누가 올려놓은 거 있더라. 내가 봤다. 쉐락볼튼 들어가는 길 한 20km 남았는데요. 길이 엄청 좁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이고, 캠핑카 또 오네.
아이고 안개발이. 아이고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입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안개비지 뭐 비가 아니고. 안개비. 길도 좁은데. 안 보이기까지 안 돼. 낭 떨어지는 높고요. 대단한 기분이. 저희 방금 히터 틀었습니다. 7월에 이거 히터를 틀고 가다니. 눈바람. After 1 kilometer, turn right. 기다리겠다. 서로가 먼저 가라고. 저 아재는 저기서 아, 여기도 넓었네. 주차장인가? 여기 이제 공용 캠핑장이 되어버렸네. 차박지가 되어버렸네. 차박지. 그죠? 이거는 관광버스가 아니지, 그죠? 버스, 여기 캠핑하는 버스야. 네. 여기 한번 비교해볼까? 배고파. 이 차량 어디에 쳐야 되겠나? 이 차들은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 뭐 물어봐야 되고. 몰라. 보자. 2.6km 남았으니까. 저 위에다 캠핑카 같은 데. 여기 차박차 많으니까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프랑스 차, 이탈리아 차 있고, 저쪽 차는 확인을 못했는데, 버스 캠핑카도 있고요. 여기 차도 되는데 너무 다닥다닥 있고, 또 베라크루즈 가오가 있죠. 여기 올라가야죠, 우리는. 여기 올라가 보니까 널찍하더라고요. 여기 차가 올라갔었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차박대를 할 수 있지. 저 안쪽에 남들 못 올라오는데. 저 푸른 초원이에. 나중에 우리만 불금 내는 거 알겠지? 내면 같이 내지. 내면 같이 다들 좀 밑에 있는데 우리만 여기.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 풀밭이 올라와 있잖아. 풀밭이든 잔디밭이든 뭐. 못 올라가게 했으면 저기다가 올라가지 말라고 써놨겠지. 안 써놨는데 뭘. 지금 차는 여기 못 올라와서 못 올라온 거니까 저 차 안에서. 와, 저 차 대박이다. 이러겠다. 저 차도 여기 어디다 자리를 잡을까 지금 고민 중에. 저 차도 여기 올라올 수 있겠다. 저 위에도 몇 대 있다. 두 대 있다. 한대 두 대 있네. 저기도 잔디밭인데. 내가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 뒤에 오던 캠핑카 이제 도착했네. 저기도 올라가네. 저기는 지금 어디 알고 가는 거야 내가 볼 때. 저희는 쇠락볼튼 2km 전방에 이렇게 텐트 쳤고요. 여기 공터에 캠핑카들도 많고 차박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비가 조금 내리고 안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끼어 있었는데요. 이제 해가 쨍하게 나오고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찍 자고 내일은 아침 일찍 쇠락볼튼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오후에 올라가니까요, 유럽 지역이 대부분 오후 되면 구름이 되게 짙게 끼고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 일찍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후 6시 반인데요, 아직 해는 중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 위에도 차박팀이 3팀 있네요. 저희는 여기에 샤워장 겸 이동식 변기 설치했고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무시동 히터 지금 틀어놨습니다. 해가 나오면 좀 괜찮고요, 해가 들어가면 좀 무지 쌀쌀합니다. 저쪽에 눈 보이시죠? 아직 눈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제 저녁 먹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쇠락볼튼 가다가 중간에서 캠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여기 기온이 현재 6도입니다. 어젯밤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여기 주위에 캠핑하는 분들 많고요. 또 아침에 일찍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쇠락볼튼이 왕복 11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일찍 올라가려고 일찍 출발합니다. 여기 유럽이 오후가 되면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내려오려고요. 여기서 쇠락볼튼 주차장까지는 2km 정도 됩니다. 저 위에도 캠핑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여기도 한 대 있고 저 위에도. 어제 저희가 텐트 칠 때는 3대 했는데 한 7팀은 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쇠락볼튼 출발하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돈 내놔도 돈 낸다고 해놨더라. 300 크로네네. Hello. Going hiking? Yeah. Right, all the way up on the left side. Yep. All the way up. Yeah. Yeah. That'll be perfect. And then you pay on a parking meter with credit card. Yeah. With the receipt on the dash before you go up. Thank you. Yeah. 쇠락볼튼 주차장은 이 기계에서 주차권 뽑아서 차에 놔두고 가야 되고요. 무조건 300코로나네요. 주차권은 뽑아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요. 트레킹 코스는 여기 주차장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돌계단 통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트레킹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이거든요. 오늘 날씨 파랗고 좋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오후 되면 여기가 구름이 끼고 갑자기 또 소나기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관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숲길은 없고 계속 이런 바위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트레킹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쇠락볼튼 4.8km고요. 여기 바위산이라 다른 데 없던 난간이 있네요. 쇠락볼튼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작은 바위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바위가 무서워서 올라가서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등산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레킹화 신고 다녔는데요. 첫 번째부터 되게 가파르네요. 다 바위입니다, 여기. 그래서 잡고 가라고 이 난간이 있네요. 아이고, 숨 찹니다. 여기 미끄러운가 봅니다. 저는 등산화 신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집니다. 뭐 이렇게 용을 써? 스틱으로 딱 짚고 스틱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야지. 뒤쪽으로 쭉 밀고. 아, 숨이 차니까 촬영 못 하겠네요. 일단 올라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주차장이고요. 육로로 들어올 경우는 여기 오른쪽 길로 들어오게 돼 있고 페리로 오는 경우는 저기 아래 건물이 있죠. 가운데 저기가 리세피오르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페리를 타고 오게 되면 여기 골짜기가 리세피오르드거든요. 쭉 배를 타고 와서 저 건물 앞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올라가면 이제 피오르드 바다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도 돌탑 많이 쌓았네요. 돌탑을 쌓아서 소원을 비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어디 가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여기 돌계단 멋지게 쌓아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고개 넘었고요. 쉐락볼튼이 도착하려면 돌산 3개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돌산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넘고 하나 더 넘으면 되겠죠. 여기가 두 번째 돌산 언덕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됩니다. 저 돌산 하나 넘었고요. 두 번째 돌산 넘어갑니다. 이 산 속에도 양이 풀을 뜯고 있나 봅니다. 저기 있네요. 방울소리도 나고 아직도 잔설이 남아있죠. 여기 등산 안내에 보면 트레킹 길을 이 T차 표시 있죠. 이걸 따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등산로가 워낙 넓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트레킹 코스를 의미하는 T자가 있습니다. 저기도 있죠. 아, 여기 돌탑 엄청 잘 쌓아놨네요. 어이구요, 탑이 엄청 크다. 야, 이거 누가 쌓았을까? 한 가족이 와서 쌓나? 지난번에도 단체로 돌탑 쌓던데. 야, 이거 잘 쌓아놨네. 두 번째 고개마루까지 올라왔고요. 여긴 좀 평탄한 길이 이어지다가 또 세 번째 고개가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탑도 많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바위도 많고요. 아, 저쪽에 대피소도 있네요. 두 번째 고개 정상 부위에 작은 연못도 하나 있고요. 대피소 바로 앞에도 작은 연못이 하나 있네요. 이런 돌산 정상 부위에 이런 연못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물이 금방 쭉 빠져버릴 텐데 물이 고여 있다는 게. 저기 올라가면 세 번째네. 저기가, 저기 올라가면 피오르드 보일 것 같아. 지금 등산로가 계속 피오르드 쪽으로 휘어지고 있거든. 이제 두 번째 고개 넘었고요. 여기 오니까 대피소가 하나 있고, 야, 대피소도 다 돌로 만들었네. 이제 세 번째 고개가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고개 올라가면 저 건너편으로 피오르드가 보일 것 같습니다. 골짜기 이 부분이 피오르드 같거든요. 그러면 또 장관이 펼쳐지겠죠. 힘들어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좋은 곳을 보려면 힘이 듭니다. 경치 좋은 것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아무나 못 보게. 세 번째 고개 올라왔더니 여기 밑에 리세 피오르드 마지막이 보입니다. 저기가 페리 선착장이고요. 여기도 캠핑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페리 타고 왔으면 어제 금방 왔을 텐데 페리를 저희가 정보를 못 얻어서 육로로 왔더니 160km였습니다. 이제 피오르드가 이쪽 밑으로 쭉 흘러가겠죠. 이제 세 번째 돌산고개 다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돌탑이 있고 저기 위에도 돌탑이 있네요. 아이고, 숨이 많이 찹니다. 큰 바위산고개 세 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세 개 넘었으니까 가파른 길은 끝났다는 얘기겠죠. 여기 올라오니까 역시 좀 평탄해지네요. 이제 가파른 돌산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길을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눈이 있는데 여기는 하얀 꽃이 피었네요.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벌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네요. 세 번째 바위고개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비교적 평탄한 바위산이 계속 이어지네요. 저기 리세 피오르드가 보이네요, 살짝. 와, 7월 중순인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있어서 눈길을 지나가야 되네요. 여기가 골짜기다 보니까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눈이 좀 질퍽하네요. 7월에 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아, 이쪽 계곡에는 확실히 눈이 많네요.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요. 300m 남았네요. 다 왔네요. 여기 계곡만 지나면 쉐락볼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300m 남았다고 했으니까. 보여? 아이고, 눈. 아, 저기 있네요. 다 왔습니다. 역시 좋은 경치는 가까이 있지 않아. 이제 마지막이 제일 험하네요. 아, 이거 여기 비 오면 가기 어렵겠습니다. 아, 여기부터 벌써 난발이네. 마지막에 아주 길이 험합니다. 여기 돌멩이 있고. 아이고, 아이고. 역시 마지막이 험합니다. 어디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 여기 폭포 떨어지고요. 폭포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 물 떨어지고요. 아직도 눈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어, 저 바위 위에서 사진 찍네. 어, 이거 저기 올라가기 어렵다던데. 무섭다던데. 안 무서운가 보네. 그러니까 그 옆에 돌 가운데 끼인 거. 저게 계란바위라는 거야. 중간에. 근데 아무도 저기 안 내려가잖아, 나랑.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서 프로포즈도 하던데. 어, 저 사이에 들어가야지. 저게 진짠데. 안 올라가네. 아무도 안 올라가면 우리도 가기가 좀. 아, 이거 무섭게 생겼습니다, 진짜. 저 바위에 10명 중에 4명이 못 올라간다네요. 아니, 5명 중에 4명. 어. 5명 중에 4명이 못 올라간답니다. 나는 10명 중에 4명인 줄 알았더니. 야. 어우, 멋집니다. 이게 계란바위죠. 중간에 딱 바위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간다고 합니다. 저 바위가 위에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을 더 느끼는 거죠. 거기 내려가 봐. 바위에 내려가 봐. 못 내려가. 아, 밑에 물이 보이니까 더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 우와. 우와, 쓰다 쓰다. 안 무서워요? 와, 멋진다 여기. 신덕터 무섭긴 하네. 어, 됐다, 이제 내려와요. 걸어다가 미끄러진다니까. 아, 이제 내려와요. 와, 여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고, 이 바위가 둥글해서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해서 이제 딱 앉아서. 아이고, 올라가고 있는데 무서운가 봅니다. 못 올라가겠으면 그렇게만 있어. 아니, 그렇게 밟으면 못 가지. 그 밑에를 밟아야지. 그래, 거기를 밟고 손으로 먼저 짚고. 발을 다시. 그래, 그래. 손으로 살살 짚어봐.
이제 일어서면 괜찮아 이제. 올라갔습니다. 와, 와,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세로로 찍고. 달달달 떨리지? 어이, 서석으로 가버려. 와, 이구야. 여기 신혼여행 오신 신랑도 용기가 대단합니다. 신부는 그냥 막 걸어서 올라가고요. 어휴, 신랑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네. 우리는 기어서 올라갔는데. 오! 여기가 계란바위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쪽은 좀 넓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좁습니다. 여기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를 잡으면 되는데, 요 계란바위 위에가 평평하지 않고 둥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올라가서도 모래가 있으니까 더 미끄러워요. 이거 잡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더구나 물이 보이니까 사람이 공포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 흘러내려온 소리가 들리고요. 이 바위가 조금만 더 평평하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둥그러니까 계란바위로 하겠죠. 야, 어떻게 바위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지. 여기 오면 5명 중에 4명이 못 올라간답니다, 이 바위를. 근데 우리 신혼부부 신부님은 막 걸어서 올라가 버리고 뛰어서 올라가 버리고요. 대단합니다. 와, 저분은 국기까지 가져와서 저기에서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우리도 태극기 하나 가져올걸. 어, 다시 또 가네. 오이구야. 대단하십니다. 바위 높이가 대단합니다. 여기 끝인데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여기가 리세 피오르드고요. 프레이케스톨레는 저 건너편에서 저 아래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프레이케스톨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케스톨레에서 여기 올 때는 여기로 지나가는 페리 타면 금방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페리 정보를 못 구해서 육로로 돌아오니까 160km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기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많네요. 대단한 경치입니다. 네, 여기 양평에서 신혼여행 오신 신혼부부 만나서요. 저희가 싸온 김밥하고 계란 여기서 잠깐 나눠 먹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신부님이 계란바위 올라가는데 막 팔팔 뛰어서 올라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진짜 무겁다. 네, 아침에 삶아온 계란 우리 신혼부부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개로 두 분 나눠주세요. 이제 쉐락볼튼 관광 마치고 저희는 또 내려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네. 오늘 여기 올라오는 길에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 만나서요. 같이 대화도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삶아온 계란하고 김밥도 좀 나눠 먹었고요. 여기에서 사람들 저 계란바위에 올라가는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어휴, 저분은 막 뛰어 내려가네. 올라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일행 중에 한 명이 저 바위 뒤로 돌아가서 계란바위로 올라가면요, 사진 찍는 사람은 여기 서서 사진 찍어줍니다. 야, 이제 잘 올라가네 다들. 오, 저분은 요가하네. 체력골튼 다 봤고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대 트레킹 코스 중에 트롤퉁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롤퉁가 가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해야죠.
여기가 제일 나은 코스입니다. 여기만 지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바위가 심하고요. 높이가 심해서. 하산길인데요. 여기가 세 번째 바이산 고개고요. 그 다음 저기 밑에 대피소 있는데 저기가 고개가 하나 있고 그 산 바로 뒤에 저기가 첫 번째 바이산 고개입니다. 그래서 셰락볼튼을 가려면 바이산 고개 세 개를 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셰락볼튼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셰락볼튼에 오는 5명 중 4명이 공포심에 계란바위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데 저희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됐겠죠. 아무리 5명 중 4명이 못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실제 못 올라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도했다가 도저히 못 올라가고 거기 옆에 네모난 바위에서 사진 찍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자분은 3번 시도 끝에 겨우 올라가서 사진 찍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요 다리 달달달달 떨고요. 저도 좀 많이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8시에 올라갔고요. 지금 1시 55분이니까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저희는 오며 가며 영상 찍고 또 아까 봤던 양평에서 온 신혼부부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간식 나눠 먹고 이러느라고 좀 늦었고요. 한 5시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동해야죠. 저희가 내려오니까 역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능하면 아침 일찍 관광하고 오후에는 이동하거나 쉬는 일정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이 시간 되면 비가 오더라고요.